내가 판단 잘못한 거야. 너랑 걔가 연결되는 게 싫어서 오직 헤어지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갇혀서 하윤이를 못 봤어. 아니, 네 자식이 아니길 바랬어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지. 미안하다. 엄마가 미련했어. 석진아, 이제라도 우리 모든 거 다 덮고 무조건 하윤이만 생각하자. 하윤이만. 어? 엄마! 엄마 식당에서 회식 한번 하게 해줘. 나도 퇴근이 있는데 다들 엄마 식당 가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. 영화 한 편 찍으면서 호들갑은. 오빠네 팀은 오빠가 싫다고 해도 잘도 불러서 먹이더만.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나도 자식이라고. 올 거면 하윤이까지 데려와. 맨날 하윤이만 알지. 우리 우린 찬밥이면서. 알았어. 하윤이가 우리 회사 꽃인데 당연히 데리고 가지. 그 계약인가 뭔가는 어떻게 됐어? 하윤이 계약? 아니 아직 못했어. 아, 은희 언니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네. 지난번에 엄마들 사이에서 한바탕 난리 난 후로는 완전 질색이야. 아, 하윤이 아예 안 시키고 싶은가 봐. 잘했네. 하윤이 판검사 할 거야. 그만 바람 들게 해. 그놈의 판검사 한물 간 지가 언젠데. 어린이 드라마, 사극, 영화. 하윤이 찾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골 아픈 판검사야. 은희 언니만 오케이 하면 사극 갈 거야. 밥 보고 마요. 자, 이거 오빠 갖다 주고 와. 꿀물까지? 오빠 어제 술 많이 했구나. 오빠한테도 부탁해야지. 됐어. 내가 가. 오빠한테 입도 뻥긋하지 말어.